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레 클레스테프 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변기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아,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 투르게네프는 돈키호테를 신념의 상징이라고 호의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평했습니다. 그런데 햄릿을 의심의 상징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뚜렷한 개성적 인물형을 각각 창조해낸 세르반테스와 색스피어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1616년 4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825년 12월 14일 러시아의 알렉산드리아 1세, 이분이 죽은 뒤에 니콜라이 1세가 즉위하게 되죠. 12월 당원들은 혁명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진압되고 말았죠. 푸시킨도 이에 가담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곧장 달려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담자들의 가택 소색 결과 판매 금지된 푸시킨의 책들이 많이 발견되자 1826년 여름에 니콜라이 1세는 푸시킨을 불러들여가지고 앞으로 발표되는 그의 작품 일체를 직접 검열하겠다고 그런 조건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 이 푸시킨의 이 작품은 이제 이렇게 검열을 받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군요. 네. 다음은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낮추보다. 아, 낮추잡다. 낮춤말. 높임말. 낮춰주다. 낯가리다. 낯가림. 낯가죽. 낯가죽 할 때 파리 잡았습니다. 낯간지럽다. 낯간지럽다. 낮추보다, 낮추잡다, 낮춤말, 높임말, 낮추어주다, 낯가리다, 낯가림, 낯가죽, 백가죽, 낯간지럽다, 낯간지럽다. 예. 낯가죽 할 때 파리 한 마리 잡았어요. 예. 아까 계속 앞을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송 내내 물어뜯기겠구나 그랬더니 낚아주고 갈 때 잡아버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에 이어서 글교정 코너입니다. 송호님의 매미인데요. 자, 매미 교정문. 매미, 단 두 주의 뜨거운 여정 위에, 두 주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단 며칠의 뜨거운 여정 위에, 이런 식으로. 아, 7년을, 수년을, 그래. 예.
왜냐하면 좀 차이가 있어요. 수년은 7년은 아니고 3년에서 7년,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수년을 그러면 돼. 수년을 변신의 길을 걸으며 사람은 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이걸 할 필요 없죠. 그 굴곡진 길이 가슴에 그 굴곡진 길이 가슴에 와 닿는다. 하루 보내기 힘겨워 울어대는 이유가 아니라며 고개 젓는 너. 사랑 찾아 파다기는 나랫집. 응? 사장 찾아 나래 파다기는 나랫집.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시에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사랑 찾아 바닥이는 나랬지. 호단기 진동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한 길만 걷는 너. 빗줄기가 오랫동안 떨구어도 숨을 곳 마땅찮아 서성인다. 마땅찮아 서성인다. 매정한 뿌리치고서 살아갈 나무 껍질을 붙들고 있는 너. 한번 강인한 너지. 너 아버지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아낌없는 약속처럼 찾아왔구나. 아버지 향기? 아버지 향기가 좀 그래. 매정한 뿌리치고서 살아갈 나무 껍질을 붙들고 있는 너. 오김없는 약속처럼 찾아왔구나. 요것만 하지. 짙은 숲 우거진 밤 알아진 눈 속태워 햇을 잊지 못할러. 그날이 오르렸다 목놓아 소리치니 사랑이 그리 그러웠나. 잊지 못할러 그날이 오늘이었다 목놓아 소리치니 사랑이 그리 그리웠나. 미련 남기지 않으려 속 시원히 멍청 넘게 훌쩍 떠나버릴 너. 추억까지 꼼꼼 감춰놓지만 몇 년 후에는 그 약속 꼭 꺼내려무나 이렇게 할까요? 자, 매미, 송은 단 며칠의 뜨거운 여정 위에 수년을 변신의 길 걸으며 살아온 너. 그 굴곡진 길이 가슴에 와 닿는다. 사랑 찾아 파다기는 나랫짓 꼬당기 진동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한 길만 걷는 너. 빗줄기가 오랫동안 떨구어도 숨을 곳 마땅찮아 서성인다. 매정한 보리치고서 살아갈 나무 껍질 붙들고 있는 너. 어김없는 약속처럼 찾아왔구나. 짙은 숲 우거진 밤 잊지 못할 너. 그날이 오늘이었다고 목놓아 소리치니 사랑이 그리 그리웠나. 미련 남기지 않으려 속 시원히 목청 높이고 훌쩍 떠나버릴 너. 초까지 꽁꽁 감춰놓지만 몇 년 후에는 그 약속 꼭 꺼내려무나. 이렇게 꺼내려무나 하려무나 하려무나 하려 하려무나 하려무나 려무나 문화지 문화. 꺼내려 문화가 맞지. 문화 꺼내려 문화 그죠? 뭐뭐 하려무나 문화 하려무나가 맞아. 무가 의여 의. 아 무가 맞네. 무의 비표준어가 무네. 아 무가 맞네. 무가 맞아. 무가 맞아. 무가
꺼내려 무나 이렇게 꺼내려 무나. 예. 자, 이번에는요. 성우님 안녕하세요. 예, 줄리님 안녕하세요. 줄리님 반가워요. 네, 매미 시신 좋아요. 성우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자, 완벽한 열정이요. 요건데요. 요거예요, 요거.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달팽이가? 완벽한 열정이요? 완벽한 열정이라고? 빠뜨린 띠고 컷없이 캠핑카에 싣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인생 탐험가. 이건 뭐야?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지? 달팽이가 전속력으로 질주한다고? 캠핑카에 타고 있나? 캠핑카에 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캠핑카에 타고 있는가? 완벽한 열정이라고? 빠뜨린 것 없이 캠핑카, 빠뜨린 것 없이 캠핑카에, 몽땅 싣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아. 아, 달팽이가 자기 몸이 캠핑카에다가 몽땅 싣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인생 탐험가라고. 인생 탐험가가 아니지. 그냥 탐험가지. 인생은 사람을 말하니까. 완벽한 열정? 완벽한 열정? 빠뜨린 것 없이 캠핑카에 몽땅 싣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탐험가. 괜찮은데? 달팽이를 갖다가 완벽한 열정이라고. 완벽한 열정, 요거를 갖다가, 이 달팽이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탐험가라고. 탐험가. 빠뜨린 것 없이 캠핑카에 몽땅 싣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탐험가가 완벽한 열정. 괜찮은데요?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개망초인데요. 아, 꿈백님의 개망초요. 개망초. 길가 풀숲 빈집에, 예? 길가 풀숲 빈집에 바라보는 이 없어도, 피어나는 꽃, 피어나는 꽃, 예? 당신 있는 곳이 환한 것처럼, 당신 있는 곳은 어디나 환한 것처럼, 난 당신에게 오래 있어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난 당신에게, 당신 있는 곳은 어디나 환한 것처럼, 난 당신에게 곁에 있어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래, 예? 여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바람결에 그대 향기 힘에도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그대 그곳에 변함없이 환한 미소 머금고, 그대 그곳에 변함없이 환한 미소 머금고 있을 테니까요. 이러면 되겠죠? 자, 개망초, 꿈백, 길가 풀숲 빈집에 바라보는 이 없어도 피어나는 꽃, 당신 있는 곳은 어디나 환한 것처럼, 난 당신에게 곁에 오래 있어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바람결에 그대 향기 희미해도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그대 그곳에 변함없이 환한 미소 머금고 있을 테니까요. 괜찮죠? 네. 자, 괜찮습니다. 네. 또, 뭐야? 2차 도전이야? 2차 교정권? 그리움이요? 저 뛰고 멀리, 저 멀리, 속삭이던 볼나비, 속삭이는 볼나비 불러모아 발걸음 재촉한다. 유난히 더운 여름, 오솔길 거닐다가, 나무 밑 산들바람, 산들바람 그립다? 산들바람 만난다 해야지. 만난다. 기다리님 소식 오려나 종달새 치적이고 플라타나스 쉴새 없이 손치대도 뜬 구름 저만치 구경만 하고 있다. 유들유들 비둘기 사랑 해종일 마음 찻잔에 머물고 극한 향기로 웃음 짓는다. 끈적끈적한 오 그대 향한 얼굴 목이 길어 슬픈 짐승 되었다. 이거는 뭐 목이 길어 슬픈 짐승 되었다 쓰면 안 되지. 이건 이미 기존 써먹었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오후 그대 향한 마음 마냥 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석양의 열정 태우는 여운 그대로 남겨둔 채 태우는 여운으로 달린다. 이랬죠. 자, 그리움. 아, 꿈백. 저 멀리 속삭이는 볼나비 불러 모아 발걸음 재촉한다. 유난히 더운 여름 오솔길 거닐다가 나무 밑 산들바람 만난다. 기다리는 님 소식 오려나 종다리 치적이고 플라타너스 쉴 새 없이 손치대도 뜬구름 저만치 구경만 하고 있다. 으들리들 비둘기 사랑 해종일 마음 찻잔에 머물고 그윽한 향기로 숨짓는다. 끈적끈적한 오후 그대 향한 마음 마냥 달리고 있다. 석양의 열정 태우는 여운 안고서. 됐죠? 자, 이번에는요. 망향의 동산. 5천년이온 배달민족. 아, 무궁화 동산. 아, 일제의 총칼 앞에 젊은 피 강제 징용. 당했지. 타향살이 몇 해 동안, 아, 청춘은 늙고, 헤매 돌던 영혼, 무사 귀환 바라며, 정어선 떠놓고 빌던 어머니, 타관 땅 불효자는 가슴 치며 통곡해봐도
통곡해 봐도 한번 가신 어머님은 배울 길 없어라. 고국 떠나 머나먼 이국 땅. 하늘에 바람과 구름은 자유로이 오고 가건만 그리운 고국 산천은 왜 이리 멀기만 한지 하늘길에서나 만나려나 꿈속에서 그려보던 보고픈 부모 형제들 땅을 치며 엎드려 통곡한다. 네, 통곡한다. 이러면 되겠죠? 자, 자 망향동산 하면 되지. 망향동산, 골드선명, 5000년 이어온 배달의 민족, 무궁화동산, 일제의 총칼 앞에 젊은피 강제 징용당했지. 태양설이 몇 동안 청춘은 늙고 헤매들던 영혼, 무사귀환 바라며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빌던 어머니, 타관 땅 불효자는 가슴 치며 통곡해봐도 한번 가신 어머님은 배울 길 없어라. 고국 떠나 머나먼 이국 땅, 하늘의 구름과 바람은 자유로이 오고 가건만 그리운 고국 산천은 왜 이리 멀기만 한지. 하늘길에서나 만나려나 꿈속에서 그려보던 보고픈 부모 형제들 땅을 치며 엎드려 통곡한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배롱나무인데요. 배롱나무요. 자, 배롱나무. 꽃도 예쁘고, 100일 동안 꽃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피고지고, 100일 동안, 피고지고, 꽃도 예쁘고, 생김새도 야시야시 잠자리 송날개, 바람 불면 나비같이 날아갈, 바라보면 곧 나비같이 날아갈 기세. 이름도 백일홍, 배롱나무. 배롱나무가 배가 아예 이럴텐데. 예, 배롱나무, 간지럼나무, 배롱나무, 간지럼나무, 부끄럽지도 않은지 홀라당 발라당 간지럼나무, 간지럼나무, 부끄럽지도 않은지 홀라당 간지럼나무. 당당하게 어지럽네. 당당하게 서 있는 용기, 몸매가 아주 죽여줍니다. 그렇게 자신은 깨끗하고 감출게, 당당하게 서 있는 나무, 자신은, 자신은 깨끗하고 감출 게 없단다.
당당하게 서 있는 저 용기, 자신은 깨끗하고 깨끗해서 감출 게 없단다. 양방댁에서 자란 너, 당당한 아까 했잖아. 양반댁에서 자란 너를 먼저 올까? 양반댁에서 자란 너, 당당하게 서 있는 저 용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됐죠. 그 옛날, 그 옛날에 밥이 얼마나, 그 옛날에 밥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1년에 세 번 피면 쌀밥 먹는다 했을까? 1년에 세 번 피면 쌀밥 먹는다 했을까? 밥벌이 밥심 밥값 하냐고, 밥벌이 밥심 밥값 하냐고, 밥 잡수셨냐고, 얼마나 고생하며 아웅다웅 살았는지 인삼부까지 밥 드셨어요. 밥 먹었냐 아 물어봤을까? 인삼부까지 밥 먹었냐 물어봤을까? 물어봤을까? 근데 이거는 백일홍 조팝나무가 그러지, 백일홍은 밥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감출 게 없단다, 여기서 끝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응? 어머, 뭐야? 응? 잘못했네? 잘못했어. 여기 뭐야? 잘못된 것 같은데? 응? 어떻게 돼 버렸어? 응?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가 다시 붙어버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배롱나무, 배렛장. 100일 동안 피고지고. 꽃도 예쁘고, 생김새도 야시야시, 잠자리 송날개. 바람 불면 곧 나비같이 날아갈 기세. 이름도 백일홍, 배롱나무. 부끄럽지도 않은지 홀라당 간지름나무. 양반댁에서 자란 너, 당당하게 서 있는 초용기. 자신은 깨끗해서 감출 게 없단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여기에 끼어들었어요. 여기까지. 자, 나비의 꿈이 있는데요.
자, 나비의 꿈이요. 나비의 꿈이요. 나비의 꿈. 자, 교정본입니다. 나비의 꿈이요. 엄숙한 분위기, 님을 위한 그리움. 님을 위한 그리움. 나의 마음 어쩔 수가, 나의 마음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가 없다. 감추려고 감춰도, 감추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주르륵 주르륵 나도 모르게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이 눈물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무슨 죄가 있는 것도 무슨 잘못 한 것도 없는데 이내 마음 이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미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어디다 하소연하여야 할까?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 잊으려고 해도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 뛰고 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허국영령들의 실현 영혼이 사랑으로 승화되어 나비처럼 원도 없이 세상을 훌훌 날아 드넓은 곳에서 큰 꿈 펼쳐보려. 이렇게 할까요? 누구죠? 나비의 꿈이라고? 나비의 꿈. 엄숙한 분위기, 님을 위한 그리움. 나의 마음 어쩔 수가 없다. 엄숙한 분위기는 안 올 거 아니야. 님을 위한 그리움. 나의 마음 어쩔 수가 없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주르륵주르륵 내리는 이 눈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무슨 죄가 있는 것도,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미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까?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호국영령들의 실현,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나비처럼 온도 없이 세상을 훌훌 날아 드넓은 곳에서 큰 꿈 펼쳐보렴.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낮추보다, 낮추잡다, 낮춤말, 높임말, 낮춰주다, 낯가리다, 낯가림, 낯가죽, 백가죽, 낯간지럽다. 예. 자, 송호님의 매미 했고요. 자, 감자꽃님의 완벽한 열정, 디카시 했고요. 그 다음에 꿈백님의 개망초 했고요. 그리고 꿈백님의 그리움 했습니다. 골드선명님의 망향동산 했고요. 베레짱님의 배롱나무 했습니다.
그리고 매미 했습니다. 네. 아니 매미가 아니라 나비의 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네 송원님 아리랑님 어서오세요.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호님 반갑습니다. 송원님 반갑습니다. 줄리엔님 아리랑님 반가워요. 아리랑님 대 줄리엔님 반갑습니다. 송원님 시시 멋집니다. 예 망야 줄리엔님 망양의 동산 효심 양심 좋아요. 아리랑님 망양 동산 시심 절절하네요. 줄리엔님 배롱나무 백일홍 시심 예뻐요. 아리랑님 배롱나무 시심 멋져요. 송원님 시심 멋집니다. 줄리엔님 공작새 날개 유화 아름다워요. 예. 네. 애국 시심 감성 표현 좋아요.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여러분, 예, 보낸 작품 중, 예, 카톡, 그리고 게시판, 그리고 채팅방, 예, 보낸 작품 중에, 자, 교정하는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네, 올려주세요. 네. 자, 줄리님 다 했다고요? 아리랑님 다 했다고요? 송호님 다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20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네, 문자와 사랑인데요. 자, 심심하면 자전거를 타고 소양강 돌다리까지 달렸다. 강변에 뭐야? 왜 안 나가? 뭐지? 왜 그지? 뭐지? 심심하면 자전거를 타고 소양강 돌다리를 달렸다. 강변에 먼저 와 있던 문자는 조용히 앉아 막 피어난 안개로 손을 씻고 있었다. 와, 여기서 점수를 얻었네요. 심심하면 자전거를 타고 소양강 돌다리를 달렸는데 강변에 먼저 와 있던 문자가 조용히 앉아서 막 피어난 안개로 손을 씻고 있었다. 여기서 점수를 얻었네요. 예. 아, 기가 막히죠. 강변에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소양 돌다리를 달렸는데, 강변에 먼저 와 있던 문자가 조용히 앉아서 막 피어난 안개로 손을 씻고 있었다고. 좋죠. 나는 물풀처럼 흔들리며 흐르는 물살이 입은 햇살이 부러웠다고. 흐르는 물살이 입은 햇살이 부러웠다고. 강 건너 우두동의 저녁을 향해. 강 건너 우두동의 저녁을 향해. 문자는 어른처럼 익숙한 휘파람을 불었다. 네, 문자가 어른처럼 익숙한 휘파람을 불었다고. 나는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게 잠긴 목소리로 처음 그대라고 불러봤다. 기가 막히죠. 예.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읽어보면 굉장히 그리워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시예요. 이게 시예요. 저녁강이 비치는 하늘은 깊은 분지를 향해 흘러갔다고. 나는 옆 광장에서 서성이며 미군 부대의 헬기가 뜨기를 기다렸다고. 단박 꽃진 나무들이 어떻게 바람소리를 내는지 궁금했지만, 단박 꽃진 나무들이 어떻게 바람소리를 내는지 궁금했어요. 미군 부대 헬기가 뜨기를 기다렸고, 그러니까 뭔가 그 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또 저녁각이 비치는 하늘이 깊은 분지를 향해서 흘러가고 막 흘러가고 헬기는 뜨고 바람 소리는 어떻게 바람 소리를 내고 가는지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이어서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서울에 있는 임을 향해서 온 마음이 쏠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적소리 길게 내일을 벗어날 때 기적소리가 서울로 가는 기차의 기적소리가 뚜 하고 가다가 기적소리가 이제 기차는 가고 기적소리는 내일을 벗어나서 자기 쪽으로 오고 검은 안개 본적 있니? 검은 안개 본적 있냐고. 예, 물안개, 하얀 안개하고 검은 안개하고는 다르죠. 하얀 안개는 희망이 깔려있지만 검은 안개는 슬픔이 깔려있잖아요. 이미 곁에 없으니까. 미군 부대 녹슨 철조망에 기대요. 어? 헝클어진 머리 문자는 짓궂게 웃기만 했다고.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죠. 또 곁에 올 가능성이 없죠. 미군 부대 녹슨 철조망에 기대어 철조망이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 상관물이 두 사람 사이에 괴로움을 주죠. 만나게 할수 없는 어떤 철조망, 그런 역경, 그런 시련이 돼버리죠. 두 사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리죠. 뭔가 있는 것 같죠. 미군 부대 녹슨 철조망처럼 도무지 갈수 없는, 도무지 가까이 갈수 없는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걸 직접 말하지 않아요. 미군 부대 녹슨 철조망이 기대요. 헝클어진 머리 문자는 짓궂게 웃기만 했어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고 그렇지만 그립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그 내면의 아픔이 느껴지죠. 이렇게 시를 써야 된다고. 직접 말하지 말고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면 점수가 높다고요. 예. 자, 상 받을 만하죠? 네. 강원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예. 문자와 사랑. 박성민. 심심하면 자전거를 타고 소양강 돌다리까지 달렸다. 강변에 먼저 와 있던 문자는 조용히 앉아 막 피어난 안개로 손을 씻고 있었다. 나는 물풀처럼 흔들리며 흐르는 물살이 입은 햇살이 부러웠다. 강 건너 우두동의 저녁을 향해 문자는 어른처럼 익숙한 휘파람을 불었다. 나는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게 잠긴 목소리로 처음 그대라고 불러보았다. 저녁광이 비치는 하늘은 깊은 분지를 향해 흘러갔다. 나는 역광장에서 서성이며 미군 부대 헬기가 뜨기를 기다렸다. 단박 꽃진 나무들이 어떻게 바람소리를 내는지 궁금했지만 서울로 가는 길이어서인지 기적소리 길게 내일을 벗어날 때 검은 안개 본적 있니? 미군 부대 녹슨 철조망에 기대어 헝클어진 머리 문자는 짓궂게 웃기만 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안타까운 현실을 아주 이미지로, 그리고 상징으로, 그리고 자연스러운 시상의 흐름으로, 그리고 어렵지 않는 시어를 이용해서 아주 우리 주변에 가까운 시어들을 이용해서 그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 절절한 그런 사랑의 세계를 잘 형상화했죠? 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신춘문예 당선이 된것 같죠? 네. 자, 멋집니다. 네. 자, 당선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해양문학상 수상작, 여수항입니다. 자, 음악 나오시고요. 여수해양문학상 수상작 여수항 박덕은. 구분둥 감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마주보며 말한다. 고기잡이 배 집어등의 밝음도 차갑고 트센 암채도 정박해 있는 순한 눈빛들도 휘감기는 한파도 모두 그녀의 앞에 있다.
옷소매에 걷어붙인 탄탄하고 억센 팔뚝으로 그녀는 언제나 정면을 응시하며 세상을 다독인다. 안면을 확장해가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어머니의 힘은 사실 뒷면에 숨겨져 있다. 비상식량으로 쓰일 지방이 비축된 낙타의 옥처럼 그녀의 굽은 등은 상은의 저장고, 난파된 어선의 슬픔, 어부들의 고뇌, 발목 낀 두려움의 나날들, 회안으로 출렁이는 항구, 속절없이 저무는 바다까지 모두 그녀의 뒷면에서 꿈틀거린다. 그것들의 응축된 힘이 그녀를 단단히 다져간다. 폭풍을 휘몰아치는 이른 새벽, 용서 숨치는 기도, 정한수 떠놓고 험한 물결 찾아들 때까지 거친 파도 헤치며 허리굽혀 애타하다 급격히 커지는 그녀의 간절함이 바람에 들머리 바꿔 빗길을 연다. 그제서야 사나운 풍랑 한복판에서 잔잔하고도 붉게 물들어가는 고요가 온 데서 생동하나 침을 끌어올린다. 됐죠? 네, 자 여러분,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아리랑님, 송원인, 졸리은님, 그리고 왔다간 모든 분들, 그리고 별풍선 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